아트 공룡 마룡씨! 캬! 주니어스 방범대의 탄생 1화. 지구에서 아주 먼 은하계, 그곳의 행성들 사이에는 가장 푸르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어요. 크고 작은 동물들이 함께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별, 바로 지키쥬라는 행성이었지요. 지키쥬에는 아름다운 무궁화로 수놓아진 보라마을이 있었어요. 보라마을의 언덕에는 주니어스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 방범대가 있었지요. 방범대의 사무실에는 말괄량이 담비, 콜비와 걱정이 많은 사냥, 루가 살고 있었어요. 이번 달도 생활비가 마이너스야. 콜비, 너 어제 산 청소기 당장 환불해. 싫은데? 이거 다이치 VIP 할인 특가로 산 거라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는 콜비와 달리 루는 항상 걱정이 많은 친구였어요. 덕분에 주니어스 방범대를 찾는 동물이 없는 날에도 사무실은 항상 시끌시끌했지요. 옥신각신하며 싸우기 바쁜 두 친구는 반달곰 고미가 있어야 조용해졌어요. 고미는 두 친구뿐만 아니라 지키주를 지키는 든든한 경찰이었지요. 다들 오늘도 별일 없지? 어! 콜비야! 하우스에서 키운 딸기가 벌써 내 주먹만큼 자랐던데? 고미의 아침 인사로 콜비와 루가 조용해진 것도 잠시. 벼랑과 눌려 퍼진 엄청난 소리에 세 친구들이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갔어요. 소리가 난 곳은 바로 사무실 옆 야채 하우스였죠. 야채 하우스는 콜비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것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내 하우스가! 하우스의 천장은 하늘이 다 보일 만큼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고 탐스럽게 자라던 딸기, 양파, 당근들이 바닥에서 뒹굴었어요. 그리고 그곳엔 태어나 처음 보는 보라색 공룡이 한 대 누워 있었지요. 내 양파, 당근! 금쪽같은 딸기까지! 너희 보라색 공룡! 너 누구야? 아이고, 엉덩이야! 여기가 어디지? 어디긴 어디야! 지키쥬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야채 하우스 아니지? 지키쥬? 응? 이상하다! 난 방금 전까지 판타주에 있었는데, 마룡! 판타주 좋아하시네! 아주 판타스틱한 변명이구만! 흥분한 콜비를 말리려 이번엔 고미가 나섰어요. 친구, 장난치면 못 써. 이것 봐! 갑자기 나타나서 하우스가 엉망이 됐잖아. 계속 모르는 척 한다면 기물파손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주거침입도 포함시켜! 피해 보상도! 일단은 우리 파출소로 가자. 주니어스 방범대 안에 한바탕 소란이 잦아들고 캄캄한 밤이 왔어요. 잠옷을 입고 양치질을 끝낸 콜비가 거실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아니, 보라색 공룡? 네가 왜... 콜비, 진정해. 먼저 이 친구 이름은 보라색 공룡이 아니라 마룡 씨라고 해. 마룡 씨, 정식으로 인사해. 아니, 그보다 먼저 사과부터 하자. 어건 미안. 미안하면 단 줄 알아? 흥! 콜비,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말이야. 지키주에는 마룡 씨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에?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럼 정말 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했단 거야?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마룡 씨는 지키주에 사는 동물이 아니란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갈 곳이 없다는 것도. 고미, 설마...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마룡 씨와 같이 지내줄 수 있겠어? 뭐? 싫어! 콜비야, 부탁하자, 응? 대신 내가 현상금을 벌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줄게. 응? 정보? 다음 날 아침, 못마땅한 얼굴에 루와 마룡 씨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은 정해진 반찬으로만 먹고 전기 아껴 쓰고 물 아껴 쓰고. 그래, 그래. 그런데 넌 원래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이, 요즘 방범대 일거리는 줄고 물가는 치솟아서 진짜 힘들다고. 때마침 콜비가 삶은 고구마를 담은 접시를 들고 와 앉으며 말했어요. 진정하렴, 루. 벼랑간 하늘에서 떨어진 공룡이 뭘 알겠니? 자, 고구마 먹어. 고구마? 아우. 우와, 진짜 맛있는데? 그래, 많이 먹어.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하지. 우리가 요즘 일이 어딨어? 우리 동네에 한 달 넘게 잡지 못한 도둑이 하나 있어. 현상금까지 걸렸다고. 자, 봐! 콜비는 두 눈을 반짝이며 식탁 위에 현상금이 걸린 범인의 그림을 펴놓았어요. 그림에는 검은 실루엣으로 그려진 범인의 몽타주와 함께 몇 가지 단서도 쓰여 있었지요. 범인은 굉장히 날렵하며 점프 실력이 뛰어나고 때때로 날아다니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굉장한 녀석 같은데. 요즘 과일값이 금값보다 귀한 건 알고 있지? 집집마다 도둑에게 모두 털려서 더 이상 훔칠 곳도 없으니 우리 하우스에도 나타날 게 분명해. 그러니 우리도 대비를 해야지. 대비? 어떻게? 마룡 씨, 오늘부터 네가 24시간 보초를 서줘야겠다. 너도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 근데 보초가 뭔데? 먹으면서 방귀를 끼다니. 입에 넣는 녀석. 그날부터 마룡 씨는 콜비의 명령대로 매일 밤 야채하우스 옆에 숨어 보초를 서게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꼬박 밤을 새자 마룡 씨는 짙은 다크서클과 함께 점점 지쳐갔죠. 으쨍! 보초는 너무 피곤한 일이었어. 반타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 마침 어둠 속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룡 씨는 머리카락까지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쪽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누군가 달빛 아래서 야채 하우스의 문고리를 만지고 있었지요. 바로 딸기 도둑이었어요. 끄깡! 도둑이다! 딸기 도둑이 나타났다! 도둑이 나타났다고? 도둑이 나타났다고? 딸기 도둑이 화들짝 놀라 재빠르게 도망치자 마룡 씨와 친구들은 허겁지겁 도둑을 쫓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마룡! 모두가 열심히 도둑의 뒤를 쫓았지만 점프와 함께 날쌔게 달아나는 도둑을 잡기는 어려웠지요. 이 도둑 녀석!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더 이상은 못 뛰겠다. 이마가 터질 것 같아. 마룡 씨 살려. 마룡 씨 정신 차려! 다음 날 아침, 끙끙 앓고 있는 마룡 씨의 곁에는 루와 콜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집에 가고 싶다.
마룡 씨의 이마는 펄펄 끓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뜨거운 입김이 뿜어져 나왔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열이 가라앉지 않아. 마룡 씨에게 지키주의 약이 안 통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매일 보초를 서게 했으니. 치! 무슨 공룡이 며칠 밤샜다고 병이 나는 걸. 기다려. 고미에게 물어서 내가 더 좋은 약을 구해볼게. 잠시 후 콜비는 전속력으로 달려 고미를 찾았고 무엇이든 낫게 하는 신비한 물약을 구해왔어요. 오후가 되자 약을 먹은 마룡 씨가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죠. 몸이 나은 마룡 씨는 얼굴빛이 맑은 보라색으로 돌아왔고 눈도 말똥말똥 떠졌어요. 한결 낫다.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어. 치료약은 콜비가 구해온 거거든. 마룡? 콜비? 콜비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 에이, 싫어한다니. 콜비가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 건 나도 정말 오랜만에 봤다고. 애가 가끔 좀 틱틱거려도 정이 많거든. 네 걱정을 많이 했다니까. 진짜? 곧이어 콜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외쳤어요. 어이, 마룡씨! 다 나았으면 다시 보초 서야지. 아직 도둑을 못 잡았잖아. 마룡씨는 동그란 눈을 끔뻑이다 이내 활짝 웃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좋아! 루와 마룡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방문을 나섰어요. 마룡씨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지요. 마룡씨의 작은 꼬리에서는 영롱한 붉은 빛이 일어나고 있었답니다.